지금부터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촛불이 없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늘어져서 편하게 TV 보면서 지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이렇게 피로가 누적이 됐었었나 봐요. 그래서 예. 모처럼 주말에 좀 쉬고 아이들을 위한 요리도 좀 맛있게 했는데 물론 아이들이 맛있게 먹진 않았고요. 그리고 밀린 원고들도 좀 정리를 했고요. 예. 굉장히 이상하게 하루가 완전히 더 나니까 보통 촛불 집회를 마치면 집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예. 제가 촛불 집회를 마치고 술을 마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그 일요일 오전까지 거의 갤갤거리였었는데 예. 그 촛불 집회를 하루 쉬니까 주말에 굉장히 시간이 많아져서 아주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아, 우리가 그 촛불 집회 한 공간 안에 네. 이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네. 놀라운 한 분의 참여자. 바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입니다. 진짜 촛불 집회 나오셨다고 하던가요? 뭐 12월쯤에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 네. 야, 홍동지. 쇼킹하네요. 네. 홍동지. 네. 홍동지였습니다. 아, 이 지난 정말 어지간하면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연대하자고 하고 동지자 참 쉽게 붙이는데 예. 아, 홍동지는 진짜 조금 어렵네요. 아, 근데 말이죠. 네. 이재용의 그 외삼촌 아닙니까? 그렇죠. 야, 하여간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경제 이야기랑 아주 가깝진 않지만 이제 주말하고 지금 주초를 강타하고 있는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 대권 도전설에 대해서 예. 경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브리핑에 많은 게스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홍석현 회장의 대권 도전 설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관훗나이트에서 이미 그 김용민 PD님이나 민동기 국장님께서 가능성을 높게 보셨을 때에도 예.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중앙언론사에 있어 보니까 동아일보의 김시문중도 그렇고요. 조선일보의 방시문중도 그렇고 뭐 사상이 이상하고 보수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제 평가로 너무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을 중앙일간지에 있었는데요. 예예예. 예, 예. 홍석현이라는 인물은 개중엔 그나마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 정상적인 두뇌 구조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대권 출마 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잘못하면 제가 또 틀리게 생겼죠, 지금. 그 18일에 사내 이메일을 보니까 이랬다는 거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저는 이 말을 아무리 뜯어봐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는 대목은 나는 국민 중에 유난히 금수저이며 재벌을 사돈으로 뒀고 언론 권력을 가진 잘난 사람이니까 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 말은 아무리 뜯어봐도 나는 그렇게 잘난 놈이니까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건 다음에 대권에 도전하건 정치를 하겠다. 아. 뭐 이런 말로 풀이가 됐어요. 이게 예. 이제 삼성 쪽을 뒤집어 엎으려고 가기 위해서 내린 결심이라면 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무시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정치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면 홍석현은 역시 이를 데 없는 똑같은 멍청한 금수저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제가 이 문제를 크게 보냐면요. 최악의 경우는 홍석현이 이번에 대권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경우는 홍석현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만 지금 유력 야권 후보 캠프로 가는 경우가 최악입니다. 아. 그래서 뭐 총리 정도를 보장받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바로 방금 전에 예견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셨었나요? 예. 네. 네. 진짜 그러면 그게 최악의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라도요. 부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야권 대선 캠프에서 확장성이라는 이름으로 홍석현을 영입하려는 아둔한 선택을 한다면 아 거기서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우려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아니,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요. 이완배 기자님 어디서 들으신 얘기가 있어요? 아니 뭐 그래도 저도 기자니까요. 기자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기는 아,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예, 예. 그런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범진보 진영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대해 온 사람이라면 그런 아둔한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요. 그런 아둔한 선택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제가 가능하다면 오늘이나 내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그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공인이라는 것이 되기에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정치적 공인이라면요. 예, 예, 예. 황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평생을 대한민국 언론사 사주로 살아간다면은요. 그냥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에서가 아니고요. 비슷한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언론계에요. 그러니까 묻혀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언론그룹이라는 거대한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옳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사주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정치에 진출을 하고 대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홍석현은 자기의 비리를 그 나쁜 짓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정말 아둔해 보인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첫째로 홍석현은 대권에 출마를 하려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홍진기 친일 행각하고 홍진기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부역한 행각에 대한 의견과 사죄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사죄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가지고 자식한테까지 뭔가 굴레를 씌우는 건 연좌제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에요. 예,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연좌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를 드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 어른이 빨치산이었다 이런 시비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예. 이거랑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연좌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걸었던 프레임은요. 연좌제라는 거는 부모의 범죄를 가지고 자녀의 민주주의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거는요. 그리고 특히 연좌제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분야는 부모의 사상 문제입니다. 부모의 사상을 가지고 자녀의 민주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동의 원칙이고 저도 굳게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장인어른이 빨치산이었다는 그 장인어른의 사상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딸인 권양숙 여사한테도 대통령이나 어떤 민주권도 제약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가 친일파였고요.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역한 자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상만을 이유로 홍석현의 민주권을 제약해서도 안 됩니다. 이까지는 공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 문제는 과거의 그 사상이나 행적이 지금 그 사람이 보유한 위치에 영향을 미쳤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장인이 좌익이었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습니까? 이득을 얻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실을 입었으면 입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치적 기반은 노무현 스스로 따낸 겁니다. 상고 출신의 학력을 스스로 극복했고요. 스스로 사법고시 합격했고요. 스스로 부산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어요.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장인의 좌익 행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수혜를 입은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좌제가 금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석현은요? 홍석현이 지금 왜 대권 출마설이 나옵니까? 홍석현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흙수저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수성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금수저로 태어나서 유학물 먹고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홍석현이 무슨 인권운동을 했나요? 홍석현이 누르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지위는 대권 출마를 꿈꿀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건 순전히 중앙미디어 그룹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홍석현이 왜 중앙미디어를 소유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니까요. 왜 소유했느냐? 아버지가 친일 행각을 했고 독재정권에 부역했고 삼성재벌의 뒷배를 봐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의 정치적 기반은 아버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털거나 사죄하거나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얻은 친일과 독재부역의 자산은 내려놔야죠. 이건 연좌제 적용이 아니고 당연한 검증입니다. 그런데 홍석현은요. 아버지를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깡통 정치인이 돼버립니다. 중앙미디어가 없어지는데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대권에 도전한다?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짧게 확인을 해드리면요. 홍석현의 아버지는 홍진기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재벌 흑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홍진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 역사의 죄인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쁜 놈 쪽으로요. 네. 1940년에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법조계 투신을 했죠. 그리고 1943년에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누가 봐도 친일 관료였던 거죠. 그래서 홍진기는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립니다. 공식적으로 친일파예요. 홍진기의 진짜 모습은 이승만 정부 때 드러납니다. 1954년에 법무부 차관이 되는데요. 바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언론은 홍진기를 이승만이 제일 아꼈던 실세 장관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1959년에 경향신문이 여적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다수결 원칙과 공명선거의 정신 뭐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한 칼럼이죠. 네. 이 칼럼 때문에 경향신문이 폐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폐간의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였습니다. 신문 하나를 날려먹은 사람이에요. 그해 7월에 축산 조봉암 선생이 처형이 되시죠. 이 명령에 최후로 서명한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 홍진기입니다. 아. 조봉암 선생의 처형 책임자였어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죠. 효자동에서 이승만 정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학생들에게 총을 가하게 됐습니다. 이 발포로 무려 100명이 돌아가셨고 부상자만 450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을 폭도로 몰아서 총질을 한 정부였는데 거기 책임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 발포 최종 명령자가 바로 홍진기입니다. 예. 그래서 1960년 8월에 검찰이 홍진기를 붙잡았고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에 군사법정에서 홍진기는 사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예. 이걸 이병철이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서 어떤 과정으로 끄집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병철이 홍진기를 너무너무나 아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사돈을 맺고 중앙일보를 맡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 과정을 보면요. 이병철이 일반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던 민중 홍진기를 좋아했겠습니까? 홍진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친일파 판사였으니까 좋아했겠죠. 예. 눈여겨봤겠죠. 이승만 정권에서 실세 법무부 장관이니까 예뻐했겠죠. 그러니까 즉 홍진기가 가문을 일으키고 4.19 혁명 발포 책임자로 민중들에게 총질을 한 악귀인데도 목숨을 건지고 중앙일보 사주가 된 이유는 그가 이승만 부역 시절에 이병철하고 짝짝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짝짝꿍이 오늘날 미디어 재벌 홍석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은 아버지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홍석현의 정치 진출을 결단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 둘째로 이게 이제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언론 미디어라는 건요. 그 미디어의 성과를 개인 하나가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의 재화가 아니에요. 미디어가 산출한 성과는 엄밀히 말하면 공공의 자산과도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신문사가 오늘자 지면을 만들었죠. 그러면 중앙일보가 그 지면을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 지면을 채운 콘텐츠 중에요. 이게 전부 다 중앙일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가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기사라는 건 취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취재라는 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정보가 왜 중앙일보 건데요? 중앙일보가 혹시 아니 난 누구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요. 찾아보고 기사 쓴 건데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주장해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왜 중앙일보 거냐고요. 사회 공유 자산이죠. 그걸 중앙일보 네가 엮어서 지면에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중앙일보 거고요. 공석현 거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취재를 하고 가공을 한 그 노력만큼은 중앙일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컨텐츠가 중앙일보 거고 그걸 홍석현이 독점해서 지금의 지위를 누리는 건 매우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요.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먼의 경제학 주제가 뭐 만족화 행동 원리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이먼의 여러 주장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득세를 하는 시대에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거에 그 기본소득을 설명드리면서 알래스카 모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기본소득이라는 건 자연이 주는 천혜의 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이런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유는 누구 거냐는 겁니다. 예. 알래스카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석유를 판해서 얻은 소득은 정유회사의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래스카 주정부의 것으로도 보지 않아요. 석유는 지구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석유 시추로 얻는 이익의 일정액을 무조건 매년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 실제로 사드가 성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이먼이 하는 얘기도 비슷한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예요. 왜 기본소득이 적절하냐고 주장하냐면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바둑에서요. 예. 그러면 알파고가 얻은 그 바둑 지식은 구글 건가요? 아니거든요. 예. 알파고가 취합한 바둑 지식은 지금까지 두어졌던 수십, 수백만 판의 바둑 정보의 누적치입니다. 근데 그걸 왜 구글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냐는 거죠. 이게 사이먼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또 예를 들면 구글이 검색 엔진을 잘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글의 검색 엔진의 기반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억 건의 검색 행위를 분석을 한 누적치입니다. 예. 그러면 구글의 로봇 검색 엔진의 성과물은 온전히 구글 소유입니까? 이게 사이먼이 묻는 질문이에요. IBM의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그 미국의 유명한 퀴즈쇼인 제퍼디 퀴즈쇼의 형태를 빌어서 인간과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IBM의 딥블루는 어떻게 이기느냐? 사람들이 만든 위키피디아를 통째로 저장을 해서 제퍼디 퀴즈쇼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딥블루의 성과는 IBM 건가요? 아닙니다. 위키피디아에 참여한 전 세계 민중들의 지식의 집합체인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IBM이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시추한 그 회사처럼 시추 장비를 세우고 석유를 뽑는 데 들인 노동만큼은 돈을 가져가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전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인류의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가가치를 특정 인류 누가 공헌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나눠주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걸 기본소득으로 치환을 해서 모두에게 나눠주자. 이게 그 노벨경제학 수상자 사이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소득이라는 건 창업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인간의 소득이라는 건 그 소득의 90%가 다른 사람의 지식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율은 90%가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기업자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율을 70%로 낮추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사이먼의 주장입니다. 왜 제가 허버트 사이먼의 이론을 소개해드리냐면 언론과 미디어라는 매체의 속성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취재하고 자료를 모으고 인류의 지식을 축적해서 미디어를 완성하면 그 공로는 100% 미디어 거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물론 취재하고 가공하고 하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겠지만 미디어가 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은
그 잘 가공하고 잘 취재해서 노력을 들인 딱 그만큼입니다. 마치 자기 지면에 실린 모든 것들이 모든 정보가 중앙일보의 것이고 그리고 그 중앙일보를 소유해왔던 홍석현의 것인 양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매우 부당한 행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홍석현의 대권 도전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홍석현은 지금까지 중앙 미디어가 행해왔던 수많은 권력들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소유물인 양,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 홍석현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90%는 홍석현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제가 만약에 내일도 좀 시간이 되면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요. 허락을 해주시면.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DJ 정부 시절에요. 예. 총리로 발탁됐던 장대환 씨요. 매일경제신문 사주죠. 예. 이분의 사례와 이 홍석현도 노무현 정부 시절 주미대사로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이야기를 내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홍진기 이야기를 했지만 홍석현도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 진영이 언론 미디어 소유자들이 하도 수준이 낮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똘똘해 보이면 이게 좀 심하게 먹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속아요. 왜냐하면 홍석현이나 장대한 정도 되면 쟤들은 잘 다루면 말이 통하는 애들이니까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안타깝게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우리는 두 번 속아봤어요. 장대한도 그렇고 홍석현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 왜 진보 진영에서는 이 미디어의 오너들을 중용해서는 안 되고 왜 저들이 잠시 잠깐 진보인 척을 해도 계급적으로는 도저히 결코 진보의 편에 설 수 없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일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네네. 2부에서 들으실 박지원 네네. 국민의당 대표 발언을 살펴보면 네네. DJ 정부 때도 이 홍석현 씨를 총리로 세우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다음 대권 후보로까지도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얼핏 하시던데. 예, 예. 네, 저는 그게 김대중 정부의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대중 정부 때는 뭔가 그 조중동이라는 이 보수 3자 십자파를 맞을 때 한 곳이라도 지지 지원을 받는 중요 매체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김시문 중이나 방시문 중에 비해서 똑똑해 보인 건 사실이었으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한번 그 결과를 가진 이후에 홍석현의 이후의 행태를 보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 장대환도 마찬가지예요. 장대환한테도 저도 장대환이 총리 시절에 경제부의 기자여서 매경 기자들이 엄청나게 저희한테 로비했거든요. 좀 봐달라고요. 아. 예. 그런데 멋있게 좀 젊고 잘생긴 오너가 딱 서류 가방 들고 총리 후보자가 돼서 가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한 저 정도면 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장대환의 모습을 보면 속았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인 척을 할 때 뭐 그게 그럴싸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미 우리 편인 척하고 이쪽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고 떡검을 얻어먹으려고 기웃겨럿거렸다가 실패한 자, 총리가 되려고 했다가 실패한 자, 그래서 실패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더니 어떤 짓을 했는지를 이제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머리가 좋은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똘똘하긴 하다고 하던데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시 효과를 내기 할 정도니 뭐 네. 똑똑한 건 똑똑한 거네요, 보니까. 네. 예, 예. 그러나 속지 말자. 그린나츠라는 네. 우리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용의 만당 감옥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만 땡겨! 기자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이 씨!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환청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의 사퇴. 네. 아, 사실은 기업인 아닙니까? 홍석현 씨가. 그렇죠. 네, 네. 기업인이 언론을 한다는 것도 참. 거기서부터 웃기죠, 이미. 네. 물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기는 하지만 뭐 네. 편집, 경영. 네. 언론의 어떤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영역에는 자본가들, 기업가들이 네. 잘 끼어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야기 또 계속 이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홍석현 아버지 홍진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홍석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낮에 김용민 PD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예. 홍석현의 회장직 사태가 대권 출마 이런 이유가 아니고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분노한 이재용이 홍석현을 잘랐다. 아. 이제 이런 설이 있다고 김 PD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 저도 예, 예. 몇 시간 동안 그런 얘기들을 쭉 좀 찾아봤는데요. 요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외형적인 확률만 보면은요. 분노한 이재용이 홍석현을 잘랐을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중앙일보와 JTBC의 경영권이 거의 완전히 그 홍석현의 아래로 넘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지배구조가 이렇습니다. 최대 주주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중앙일보의 지분 32.86%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라는 회사는 100% 지분을 홍석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홍석현 지분인 거죠. 예. 중앙일보의 2대 주주가 홍석현 본인입니다. 이게 29.75%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와 홍석현 본인의 지분을 합치면 62% 정도를 중앙일보를 홍석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막강한 지배율입니다. 예. 나머지 36%의 지분 중에 의외의 주요 주주가 하나 있는데요.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분을 한 18% 정도 가지고 있어요. CJ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CJ는 지금 삼성하고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CJ를 통해서 뭐 삼성이 중앙일보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6%가 소액주주들인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액주주 지분 전부를 삼성이 좌우한다고 쳐도 중앙일보에 삼성이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16%는 너무 작습니다. 홍석현을 자르기에는 좀 무리 있는 지분인 것처럼 보이죠. 예. JTBC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JTBC 제1주주가 홍석현 회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100%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입니다. 25%를 가지고 있고요. 예. 중앙일보도 JTBC 지분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JTBC의 삼성과의 연관성을 찾자면 JTBC 2대 주주가 DY 에셋이라는 투자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7.87%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그 삼성테크윈, 삼성항공이요. 여기서 분사를 한 회사의 계열사입니다. 그렇게 따져도 너무 멀고요, 관계가. 예, 예. 지분도 8%가 안 돼서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삼성이 홍석현 회장을 자르기에는 일단 역부족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원래 삼성 계열사에서 처음 일할 때 중앙일보에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삼성 코닝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회사 부사장까지 맡았었어요. 그리고 홍석현 회장이 오랫동안 이 삼성 코닝 지분을 7.32%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까지 거의 유일하게 삼성하고 홍석현 사이에 이어졌던 지분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예. 당시만 해도 삼성이요. 삼성 코닝이 되게 현금을 많이 버는 짭짤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2009년까지 이 회사가 연간 배당을 할 때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50% 이하로 배당을 했었는데 예. 갑자기 중앙이 JTBC 출범을 준비하던 2010년부터 배당금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 100% 가까이를 다 배당금으로 쏟아부었어요. 예. 2011년에는 78%, 2012년에는 100% 넘게 104%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때 홍석현 회장이 코닝으로부터 받아갔던 배당금이 2011년에 2,400억 원대, 2012년에 1,300억 원대, 2013년에는 975억 원, 뭐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삼성이
삼성 코닝 배당금을 통해서 홍석현을 지원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런데 이 홍석현 회장이 삼성 코닝 지분을 2013년 10월에 싹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구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외형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이 이겁니다. 이제 이재용이 열받아가지고 야 홍석현 안 자르면 니네 이제 광고 안 준다 뭐 이랬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쫄아서 홍석현이 물러났다. 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 미디어가 삼성의 광고 의존도 때문에 오너의 직함을 떨어뜨려야 될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용이 홍석현을 자를 만한 파워를 뭔가 가지고 있었다면 예, 이거는 공개 기업들 사이에서 오가는 우리 대중들이 모르는 뭔가 엄청난 연결고리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면은요. 네. 도대체 삼성하고 중앙일보 사이에 어떤 경언 유착이 있었기에 이재용이 분노했다고 홍석현이 잘려야 되느냐.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엄청난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전제를 할 수 있는 거는요. 만약에 이재용이 홍석현을 자른 게 사실이라고 쳐도요. 예. 예. 이재용한테 홍석현이 잘려서 홍석현을 보호해줘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잘렸다고 홍석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제일 위험한 건 이재용이 홍석현을 자를 힘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지켜줘야 하는 건 홍석현이 아니고요. 예. 손석기 사장이나 JTBC의 의로웠던 기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은 그 영역이지 홍석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석현이 뭐 대권 출마건 뭐 정치권에 진출이건 이 설이 맞다는 걸 전제로 왜 홍석현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홍석현은 홍진기의 장남이죠. 근데 이건 김용민 PD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예. 청취자분들은 좀 모르는 사실일 수 있어요. 홍석현의 장인이 누구냐면 신직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신직수가 누구냐면 박정희 시절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네, 중앙정보부장까지 지냈죠. 그리고 유명한 건 법무부 장관 때 김기춘을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악인열전에 등장을 했던 그 신직수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 예. 유신헌법을 직접 김기춘하고 같이 만들었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에서 부역을 했고요. 장인은 신직수로 박정희 정권에 부역을 했던 아주 이 독재 정권과는 뿌리가 굉장히 깊은 집안의 자손인 겁니다. 여담입니다만은 티켓몬스터라는 그 온라인 쇼핑몰이 있죠. 그 티몬으로 많이 줄여 부르는 회사요. 네. 여기 대표가 신현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신현성이 그 신직수의 손자입니다. 네. 티몬이 신직수 계열사인 거죠. 또 하나 여담을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삼성미술관 리움의 부관장 자리를 사임한 홍라영 씨요. 홍석현의 동생이고 홍라희 관장의 동생인 이 사람. 이 사람 남편은 노철수라고요. 그 50대 총리를 지낸 노신영 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홍진기는 자녀들을 줄줄이 이 군부 독재 실세들이나 재벌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예. 혼맥으로 집안을 일으킨 전형적인 그 보수 집안인 겁니다. 예. 근데 뭐 아버지 홍진기는 자기가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조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해서 자식들이 다 법대를 갔으면 했는데 홍석현은 어쨌든 뭐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고요. 둘째 아들 홍석조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홍석조는 그 검사에서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변호사가 된 게 아니고 그 보강그룹 계열사 CU 편의점 하고 있는 거기에 회장을 하고 있어요. 재산이 뭐 1조대나 되는 굉장한 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홍석조군요. 홍석조. 그렇죠. 조. 네. 홍석현이 1994년에 중앙일보에 입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삼성 코닝에서 부사장까지 지냈고요. 예. 근데 1986년에 홍진기가 죽고 1987년에 이병철이 죽고 이러면서 이병철, 홍진기 1세대의 중앙일보 세대가 저물고요. 이건희가 이제 삼성 회장에 취임한 다음에 중앙일보를 누가 좀 잘 자기 회사로 만들까 하고 이제 고른 사람이 바로 홍석현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홍석현 시대가 중앙일보에 열린 거죠. 예. 그래서 홍석현은 실제로 취임을 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앙일보를
삼성의 그 계열사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있던 기존 임원들은 다 몰아내고요. 이건희 최측근이었던 배종렬을 중앙일보 부사장으로, 또 삼성그룹 비서실 인사팀장 출신의 송영로를 전무로, 삼성 비서실 인사팀장의 출신인 송필호를 이사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 계열사 직원들을 중앙일보로 대거 끌어들여요. 예. 그리고 홍석현이 이 서구적 감각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이라는 든든한 자금줄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일보의 변신을 주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홍석현이 뭐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가로쓰기 편집을 처음 실시했죠. 그리고 중앙일보를 조간 신문으로 만들었고요. 섹션 신문 도입하고요. 뭐 이런 방안들이 홍석현 아래에서 이뤄졌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앙일보가 조금 운이 좋았다는 평가도 받는 게, 뭐 조선일보는 좀 부동의 일이었는데, 예. 그, 동아일보가 그 시절에 진짜 삽질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과 동아 양강 시스템에서 동아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면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뭐, 홍석현의 그 경영 아래 중앙일보가 단번에 동아일보를 제치고 조선일보하고 자웅을 겨룰 만한 위치에 올라서니까, 예. 이때 그 중앙일보 기자들의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중앙일보 기자들이 홍석현에 대한 그 충성심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 자기들을 메이저 언론사 기자로 만들었으니 홍석현의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홍석현 씨가 사장일 그렇죠? 때 네. 무슨 일로 검찰에 불려 나갔는데 중앙일보 네네. 기자들이 도열해서 홍 사장 네. 힘내세요. 그렇죠. 예. 네. 1999년 있었던 일인데 대한민국 언론사에 저는 가장 치욕적이었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기자라는 건 스스로 독립된 주체들이었고 사주에 종속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편집국은 경영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이 기자들이 예, 줄줄이 도열을 해가지고 홍 사장 힘내세요 이 난리를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했으니 예. 기자 스스로를 사주가 주는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고 떠버린 셈이 되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었던 사건입니까. 근데 그 사건을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예. 홍석현이 검찰에 불려간 건 중앙일보하고 또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보강그룹 탈세 때문에 잡혀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이때 보강그룹 탈세를 수사를 검찰이 했더니 자금 세탁하고 탈세하는 데 쓰인 은행 통장만 1,0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목도장이 수백 개가 나왔다는 이 전설적인 일화가 전해 내려와요.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들은 그걸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언론 장악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런 무시무시한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 중앙일보 기자들이 정권의 모든 압력에 분쇄하고 결연히 맞서겠다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심지어 노조도 특보를 발행을 하고요. 공채 기수들이 매일마다 성명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홍석현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검찰청 청사에 딱 나오니까 중앙일보 기자 편기자들 4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원래 알려지기로는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는 거죠. 예. 그게 그 미디어 오늘하고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는데 중앙일보가 즉각 반론을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홍 사장 힘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 임차를 붙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썼듯이 그렇게까지 불종적인 발언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반론을 하는 황당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이게 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노보가 이렇게 반론을 한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안에서는요 원래 님자를 안 붙입니다. 예. 저도 동아일보 다닐 때 부장한테 부장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부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 진짜?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선배라고 통칭을 하고 심지어 그때 그 김병관 회장도 회장이라고 부르거나 발행인이라고 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님자를 붙이지 않는 게 당연한 관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 힘내세요가 아니라 홍 사장 힘내세요라고 불렀기 때문에 덜 굴종족이다라는 핑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홍 사장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네. 언론인 홍석현 말고요. 정치 쪽에 대입을 해서 뭐 예비 정치인으로 보고요. 예비 정치인 홍석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저는 양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과장하는 이야기인지 진짜 양아치인지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997년에 대선이 있었죠.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이렇게 세 명이 출마를 했었던 때입니다. 예.
미국 건국 이래 이제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그 역사적인 대선인데, 12월에 대선이었는데, 11월 달에 이인재가 몸담았던 국민신당이 중앙일보 대선 전략 문건이라는 걸 폭로를 합니다. 예. 이 문건에 뭐가 나오냐면, 중앙일보가 이회창을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그 문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폭로된 문건 안에 보면, 이건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지시를 해서 일선 정치부 기자들이 작성한 거였는데요. 진짜 이회창 캠프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오는 조언이 이 문건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회창 후보의 법대로 이미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딱딱하고 낡은 인상을 주며 국민적 이미지가 좋은 인사를 영입하고 이 후보의 헤어스타일 등을 부드럽게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회창의 정치 컨설팅 노력을 했다는 거죠. 뭐 머리 스타일까지 이제 조언을 해줬을 정도니까요. 그 당시에 중앙일보의 해명은 이랬어요. 그 홍석현 사장이 이회창 후보를 만날 때 참고하라고 만든 문건이지 그 네. 이회창 쪽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만든 문건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언론이 특정 후보의 헤어스타일까지 관여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은밀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게 나중에 2005년에 안기부 X파일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 큰 문제로 불거집니다. 이게 잘 알려진 대로 X파일은 그 안기부가 미림특별수사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94년 6월부터 3년 반 동안 천여 개 불법 도청 테이프를 작성한 사건인데요. 예. 이 도청 대상이 뭐 여야 최고 정치인도 있었는데 뭐 언론 사주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뭐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도 다 도청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청 테이프에 홍석현하고 삼성의 2인자로 불렸던 이학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다 공개가 돼요. 그런데 1997년도 대선 당시에 홍석현이 그 이학수를 신라호텔에서 만나서요. 예. 이해창을 위한 그 자금 제공을 실제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떡값검사 사건도 알려지지만 검사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홍석현이 주도를 하죠. 그런데 일단 떡값검사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치 쪽 이야기만 하면은요. 예. 도청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홍석현이 하는 말이에요. 9월 3일 이 대표, 이 대표는 이해창이죠. 네. 이 대표를 만나서 회장께서 떠나시면서 이 대표가 어려울 텐데 도와드리라고 했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창구로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황영하를 지정하길래 이게 황영하가 그때 이회창의 측근입니다. 아, 내가 황영하는 좀 불편하다 했더니 이회성 씨가 어떻겠느냐. 이회성은 이제 이회창의 동생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럴까 했더니 다음날 이회성 씨로부터 형님께서 9월 8일 지구당 위원장 연찬회 때 오리발이 들어가야 되니 그날 아침까지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하신다고 해서 그건 토요일 밤 집으로 오라고 해서 내가 생색 좀 내고서 두 개를 차에 실어 보냈어요. 이렇게 이제 홍석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내용을 떠나서 아 진짜 뭐 홍석현이 자기가 5개 국어를 한다는 둥 엄청나게 지식인인 양 똥폼을 다 잡고 다니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싸구려도 이런 싸구려들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니 오리발이 뭡니까 오리발이 아무리 은어라도요. 이 오리발이 현금을 뜻하는 은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연찬회 때 이회성이 오리발 내놓아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대답은 내가 생색 좀 내고 두 개를 차에 실어서 보냈어요. 이래요. 이 두 개가 2억 원이거든요. 예. 2억 원을 두 장, 두 개 이러는 것도 사채업자들이나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싸구려 말들을 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홍석현이 실제로 이제 그 30억 원을 이회창 쪽에 건넨 사실을 되게 폼을 잡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아, 이회성이가 왔는데 내가 돈을 줬는데 차를 우리 집이 아니라 길에다가 세웠어. 근데 이번에 준 돈도 다 썼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우리 돈만 갖다가 탈탈 터는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전한 게 타이밍상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성 쪽이 돈이 없을 때 계속 우리 쪽에만 오는데 자기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탁 그 30억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명에서 15개를 운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 30개는 좀 무겁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개는 15억이고 30개는 30억 원인데 이걸 직접 홍석현이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억은 좀 안 무거워서 옮겼지만
서른 개쯤 되니까 무거워서 고생했다. 지금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석현은 지가 직접 현금 따발을 들고 이회창 쪽 문지방을 직접 넘나든 정치 브로커 양아치였던 거죠. 근데 우일담이지만 이 엑스파일 사건이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다 나가리가 돼버리죠. 예. 뭐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예. 이때 담당 검사가 황교안이었고요. 황교안이 이제 홍석현, 이건희, 뭐 이회성까지 전부 다 줄줄이 무혐의 처리를 하죠. 근데 이때 제가 진짜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이회성이 진술을 어떻게 하냐면 60억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검사 황교안이에요. 검사인데 스스로 나서서 이회성이 60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건 이회성 씨가 너무 피곤해서 말실수를 한 거다. 실제로는 받은 게 60억이 아니라 30억이라고 깎아줍니다. 검사가요. 예. 변호사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황교안이 이 짓을 왜 했느냐. 이회성이 받은 액수가 60억 원이 인정이 되면은요. 뇌물 액수가 당시법으로 50억 원이 넘으면 뇌물 제공자 이건희 홍석현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아. 그래서 이건희 홍석현이 다 걸려들어요. 근데 이제 50억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5년으로 줄어듭니다. 이건희 홍석현이 전부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거죠. 예.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검사가 피의자가 60억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30억으로 줄이려 해서 깎아줬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네. 황당한 거죠. 예. 이것도 후일담입니다만은 더 웃겼던 건 황교안이 이제 홍석현을 대놓고 풀어줬다는 건데 예. 그해 연말에요. 보통 일간지들이 올해의 인물 뭐 이런 걸 뽑거든요. 예. 근데 중앙일보가 올해의 사회 분야 인물을 황교안으로 선정을 해요. 우리 회장님 풀어줬으니까 올해 최고의 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뭐 이 지랄을 한 거죠. 네. 근데 단체로 미친 겁니다. 단체로 이때 일들을 보면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앙 미디어 그룹을 실제로 경영을 하는 사람은 홍정도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 홍정도가 홍석현 아들이죠. 에, 한마디로 여기도 3대 세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만약에 홍석현이 정치를 할 뜻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뭐 대권에 가까운 꿈이 있었다면 아들한테 언론사를 물려주는 짓은 안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래야지 자기가 좀 다른 언론 재벌들하고도 다르고 개혁 의지도 있고 실제로 없어도 그렇게 포장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진짜 홍석현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저는 진짜 빠가살인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언론 재벌은 아들에게 물러줘야 되고요. 나는 대통령이나 총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탐욕이 절제가 안 되는 인간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 이런 사람들이 서민을 대표하고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한다는 건 진짜 웃기는 소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재용이 홍석현을 잘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홍석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석현이 정말로 대권 출마나 그에 가까운 정치의 진출의 뜻이 있어서 회장을 그만뒀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홍석현을 어떤 식으로건 정치권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은 정치 양아치였고 정치 브로커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3대 세습을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틀에 걸쳐서 홍석현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예. 아,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네. 어, 양아치계의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네, 양아치입니다. 네, 한마디로 양아치죠. 네. 아니, 참, 근데 언론이 무서운 게요. 네. 어, 그런 석현이 형이지만 네. 또 손석희 사장을 품음으로써 네. 네. 진보도 보수도 오, 나름 인정하는 그런 기업인, 언론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단 네. 말이죠. 제가 혹시 많은 분들이 손석희 사장은 정말 제가 언론인으로서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지만 네.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손석희를 영입했다는 이유로 홍석현에 대해서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이틀 동안 개거품을 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김용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석현이 형이 저를 좋아할 리도 없고 저 역시 석현이 네. 형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네. 네. 삼성 그리고 보광. 하여간 네. 범삼성과와는 무관한. 그렇죠. 아주 무관하진 않네요. 제 동생이 또 CJ 쪽에서 일하니까. 예. 뭐 하여간. 네. 그래도 한 1년에 한두 번 만납니다. 예. 네.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네. 우리 이원배 기자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네. 속보가 떴군요. 네. 어, 박근혜가 여성 네. 수사관으로 바꿔달라. 네.
아이고 참 별 네. 요괴들이 아이가 설치는 세상입니다. 예예. 네. 예. 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막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명식 코엑스 노조 위원장이 세상을 떠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굉장히 안타까운 노동 현장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예. 그 정호희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 이완배 기자 만나서 협상을 한번 해야 된다고 예. 나와바리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자꾸 노동 이야기를 뉴스로 전해드려서 나와바리 분명하다는 그 예. 말씀이셨는데 그럼 이렇게 하시죠.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나와바리는 우리 정호희 대표가 하고 네. 동쪽은 네. 우리 저 이완배 네. 기자가 맞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쪽은 정호희 대표님, 동쪽은 제가 하는 걸로. 동군, 서군 나눠서. 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정호희 대표님을 잠깐 한 5분 딱 뵌 게 다인데요. 예. 전사의 심장, 저는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투쟁을 하신 분들은요. 예. 정호희 대표님처럼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내신 이런 최일선의 투사들은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현장 이야기는 정말 제3자가 주절주절 떠든다고 다 설명이 안 되는 처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관전자잖아요. 기자고요. 예. 그러니까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뭐 아가리 파이터, 주둥이 파이터 이런 거죠. 이제 입만 갖고 싸우는 사람인데 예. 실제로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이건 정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처절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한국의 노동운동 가들일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생사의 경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나 뵈면 저절로 머리가 퍽 하고 숙여지죠. 이글이글거리는 막 전사의 심장 박동 같은 게 느껴집니다. 정호희 대표님께서는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시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죄송했었던 건 노동 현장의 이야기는 정말 그 현장에서 싸운 경험이 있는 분들의 목소리만이 전달할 수 있는 절박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자라는 직업으로 제3자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이 처절한 현장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오늘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시기가 있어서요. 예. 꼭 제 시간에 청취자분들께 전달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제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4대 경제단체라고 불리는 무역협회 산하예요. 코엑스가 있습니다. 이 코엑스가 삼성동에 있죠. 그리고 코엑스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셨던 서명식 동지가 21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8일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요. 결국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근데 코엑스는요. 이 이야기가 정말로 골 때리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코엑스가 무역협회 산하회사거든요. 코엑스, 뭐 한국도심공항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협회 산하의 자회사들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도심공항 이런 회사는 2015년에 197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흑자회사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무역협회가 구조조정하겠다고 방안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자르는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2무역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코엑스 같은. 아. 그 빌딩을 짓겠다고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빌딩 짓는데 왜 노동자를 자른 돈으로 빌딩을 짓습니까? 저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떤 놈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자른다. 아 이런 개떡같은 발상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무역협회가 깨알같이 자회사들을 만들어서 낙하산 사장들 자리는 마련해놓고 본사 직원들을 다 명예퇴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노동조합이 이따위 구조조정에 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코엑스 사장이라는 자가 변보경이라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노동조합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무역협회가 구조조정하는 것은 코엑스 업무를 다른 데 맡기면 더 싸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다.
무역협회가 결정한 대로 구조조정하면 우리 회사는 1, 2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반이 없어진다. 가장 불쌍한 회사가 코엑스다. 이렇게 사장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 그리고 뭐라고 짓거리냐면 CEO로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무능한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회사의 장래를 위해 내가 받는 연봉만큼 할 일이 없겠다 생각하면 그리고 후배들이 더 큰 회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예. 심각하게 명예퇴직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동자 니들 말이야. 지금 받은 연봉값 다 못하잖아. 어, 니들 그래서 나가줘. 무역협회 계획대로 우리 코엑스에서는 노동자 절반을 자를 거야. 예. 이 돈값 못하는 개돼지들아. 좋게 말할 때 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장이라는 작자가요. 예. 제2무역센터가 뭔데요. 흑자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직장에서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까지 그 빌딩을 지어야 됩니까? 그 건물 나부랭이가 뭔데요? 실제로 무역협회하고 코엑스는요, 이 협상을 하면서 그동안 노동자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 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교섭을 하던 중에요, 갑자기 노동조합 사무실을 좁은 곳으로 옮겨버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 존재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방 빼 뭐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노조를 아예 밟아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코엑스라는 회사의 팀장급들 14명이요. 뭐 회사에서 출세길을 열겠다고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악마 같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회사를 망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노조 등 뒤에 칼을 꽂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식 동지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심근경색을 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였대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회사하고는 싸우겠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노조를 악마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서명식 동지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결국 심근경색이 왔고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 팀장급들이라는 자들이 발표한 성명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읽다 보면 너무 화가 나서요. 뭐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측이겠죠? 그러니까 팀장들이죠. 근데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 입장인 예. 겁니다. 예, 예. 근 1년의 사태를 지켜보면 특정인이 독단적으로 판단으로 노조를 사유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회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과 회사를 선과 악의 구도로 이분화하여 마치 본인을 정의의 투사인 양 포장하고 있으며 외부 세력과 연대, 노동청 진정, 회사 내부 사정의 외부 유출 등 우리의 경영 환경을 압박하는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전의 목적은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사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듯 보입니다. 저희들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노총 등 외부 세력과 연대하여 우리 회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는 선전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회사에 대한 불신 조장과 직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노조위원장의 진실하고 성의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참. 제가 이 14명의 이름을 주르륵 부르고 싶은데 지금 참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이걸 읽고 제가 얼마나 처참했냐면요. 흑자를 보는 회사가 난데없이 빌딩을 짓겠다고 노동자들을 쫓아내겠다는데 팀장이라는 작자들이 회사에 줄을 대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 버티는 노조에 칼질을 해댑니다.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이 절박한 노조를 정의의 투사인 양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됩니다. 이걸 예.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함께 연대해서 싸울 수 없다면은요, 적어도 총질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지랄 같은 팀장들이라는 작자들은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노조를 짓밟았습니다. 도대체 뭐가요? 출세가 뭔데? 회사에서 받는 돈 그게 뭔데? 사람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마음에 저는 참담해지더라고요. 예. 제가 이 14명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지금 정의의 사도인 양 거들먹거리면서 외부 세력 민주노총과 짜고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그 악마 같은 노조라고 불렀던 그 노조의 위원장 서명식 동지가 당신들 소원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14명한테 묻고 싶어요. 속이 시원합니까? 예,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요? 당신들이 그토록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이 이제는 회사를 잘 이끌어가지고 예. 사장이 인정한 대로 코엑스 노동자 중에 절반이 해고되고 그래서 그 제2무역센터라는 빌딩 삐까뻔쩍하게 하나 세우면은요. 그 14명 팀장들이 꿈꾸던 세상이 열리는 겁니까?
서명식 동지의 목숨 위에 세워진 그 제2무역센터 그 빌딩에 당신들이 마음 편하게 그 건물을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랄들도 좀 착착해야 되는 겁니다. 아, 서명식 동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4일 전에요.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에요.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조합원의 대변인이고 조합원을 위해 싸웁니다. 이 한마디가 이제 서명식 동지의 유언이 돼버린 거죠. 아. 제가 아, 이분 페북을 보고 아, 정말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이 너무나 예쁜 7살 따님이 깡충깡충 뛰노는 동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예. 저는 아, 그 건물 나부랭이가 뭔데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그걸 지어야 되느냐. 그 팀장이라는 직함, 그 조금의 출세가 뭔데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동지들의 등에 팀장이라는 자들이 칼을 꽂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요. 서명식 동지가 페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130명이던 전 직원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20명이 다른 회사로 전적, 2명 퇴직, 5명 자발적 명예퇴직, 9명 대기발령 후 4명 사직서 제출하여 현재 99명이 되었고 9명의 대기발령 직원들은 소송할지 명퇴할지 고민 중이네요. 이번 주말까지 몇 명이 퇴직 압박을 못 견디고 사표를 낼지 모르겠지만 노조위원장으로서 괴로운 심정입니다. 명예로운 퇴직을 위해 회사가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고 부당한 회사의 강압에 더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는 노조 대표로서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회사 경영진과 사람뿐인 노동조합이 싸우기엔 시작부터 불공평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 싸우도록 만들지 못한 위원장의 무능이 아쉽습니다. 남은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는 방법밖에 없네요. 결과를 떠나서 부끄럽지 않은 코엑스 직원으로서 노력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 제가 이 글을 보고요. 예. 서명식 동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스스로를 이렇게 부끄러워하셨을까요? 왜 자신을 무능한 노조위원장이라고 탓을 하셨을까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예. 결국은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요. 이 서글픔에 대해서 위로도 다 못해드렸는데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정말 슬픕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제2무역센터 그 코엑스 삼성동에 있는 거 그 3배 규모로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빌딩 들어서면은요. 전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침부터 뱉을 겁니다. 아. 서명식 동지의 목숨 위에 세워진 그 빌딩이 뭐가 자랑스럽다고요. 떳떳하게 간판을 올리고 지랄을 한단 말입니까? 예. 아,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서명식 동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방송을 듣는 바로 그날, 3월 23일이 서명식 동지의 발인일입니다. 그리고 발인을 마치면 마성 노랑공원 민주묘역에 옮겨지실 겁니다. 부디 부디 많은 분들이 서명식 동지의 이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어렵게 제가 부탁 하나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가족분들이 아직도 계시고요. 서명식 동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서명식 동지가 가시는 길에 조금의 도움의 손길들을 다시 주셨으면 하는 청을 고개 숙여드립니다. 이게 항상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청취자분들께 부탁만 드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늘 감사드리고 고개 숙입니다. 한 번 더 어렵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예금 계좌를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예, 그러시죠. 예. 네. 기업은행입니다. 1496-06177-60443. 예, 예금주는 공공운수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예. 한 번만 더 알려주시죠. 네. 기업은행 공공운수노조 1496-06177-60443입니다. 예. 서명석 노조위원장님의 명복을 네. 빕니다. 예. 네. 아, 어떻게 이런 헬조선에서 노조위원장을 네. 다 하셨는지 네. 싶기도 네. 하고요. 예. 네. 그 14명. 네. 정말 대가리 박아야 합니다. 아, 정말 화납니다. 네.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5분 전까지 이름을 두 번이나 크게 부를까, 부글부글 끓었는데, 네. 참았습니다. 예. 네. 이런 인간들 많이 봤어요, 저는. 뭐. 네.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그 속성을 네. 아는데. 네. 이 자들도 뭐 하루에 약을 두 봉, 세 봉 먹을 겁니다. 왜냐? 죄로 사는데 말이죠.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데 네. 개로 살다 보니까 네. 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예. 네. 동료가 이렇게 죽기까지 고심하고 있는데 거기다 침을 네. 뱉냐. 아이고 네. 참. 저는 그 새 코엑스가 네. 건설되면은 네. 저는 거기 가서 똥을 네. 싸고 오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시죠. 예. 저는 네. 좀 섬유질 없는 음식 많이 먹고 가서 네. 세게 한번 눕고 네. 막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터팬 좋은 맘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좋은 맘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집구할 때 피터팬 좋은 맘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세월호 네. 인양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예, 예. 너무 아프고요. 예. 제가 그 현대사에 갖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방송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많이 안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진짜 이 세월호라는 이름을 들으면 너무 아픕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예.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해요. 방송을 하시는 김용민 PD님부터 녹음을 하는 이완배부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너져 내립니다. 네, 뭐 오늘은 세월호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녹음을 하는 그 23일 오전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 세월호 인양 비용 이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동안 올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단어가 실검 순위에 오르는지. 그러니까 인양의 비용이 든다. 저는 이 말 자체가 가슴이 아파요. 예. 이게 실제로 1020억 원인가요? 뭐 그 돈이 든다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세간의 관심이 된다는 사실이요. 부디 저희 청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저 배를 끌어올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라는 관심이 저는 하여튼 너무 좀 싫습니다. 예. 사실 김진태가 했던 말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돈 그냥. 드니까 올리지 말자라는 건데. 애들은 아, 진짜. 네. 가슴에 묻자 뭐 이런. 네. 개소리를. 아, 정말. 예. 네,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근데 박근혜가 그 오늘도 올림머리 미용사를 집으로 불렀다고 하죠. 오늘도. 네. 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기자들 앞에 두고 그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뭐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고요. 예.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처참한 대통령이었고 예. 박근혜는 마음속에 세월호 구조가 왜 정부 책임이냐? 교통사고지. 예. 대통령이 나는 보고만 받고 머리 손질 같은 거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세월호가 남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경제적인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저는 이명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박근혜가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의 절반의 책임은 저는 이명박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왜냐하면요. 이명박은 정부권을 잡은 다음에 작은 정부라는 걸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말을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걸 필생의 모토로 내걸었던 정부입니다. 예.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국민들이 뭘 정말 잘못했냐면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규제는 역시 없애야 돼. 규제의 대못은 역시 뽑아야 돼.
정부는 크기를 줄이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시장에 많은 것을 맡겨야 돼. 이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명박이 졌다의 그 신자유주의의 모토를 들고 와서 규제 완화, 작은 정부 이런 것 주장할 때요. 진짜 개거품을 물고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난다. 초대형 사고 한번 난다. 정신 차려라. 경제학에서 규제가 왜 필요한지 제발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자고 설득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비즈니스 프렌들 해야지. 규제 없어야지. 국민 세금 축내는 정부 군살 빼고 축소해야지. 이런 말에 너무 쉽게 동의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규제라는 게 왜 존재하냐면요. 경제학에서는 시장이라는 곳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의 집합소로 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시장에서 열심히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시장이 다 알아서 조절을 해주고 경제가 발전한다. 이게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가 가르친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요. 시장이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집합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거는요. 누가 지켜내야 될까요? 그냥 냅두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맡기면 공장의 주인들은요. 사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오폐수나 공해물질 같은 걸 막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돈을 아끼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사적 이익을 무한정 추구하게 놔두면 공공의 영역이 무너지는 겁니다. 공공의 영역은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바로 규제예요. 규제로 공익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존재는요. 규제는요. 과도한 탐욕적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없으면 공공의 영역이 탐욕에 완전히 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명박이 미친놈은 규제를 무슨 악마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동을 국민들 가슴 깊이 심어줘 버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아, 야, 이명박이 그래도 CEO 출신이어서 경제는 잘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정말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2007년 12월에 이명박이 당선이 된 다음에 MB노믹스라고 불리는 것을 이한구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MB노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대못질하는 자유로운 돈의 속성에 걸맞지 않는 규제를 푸는 것이다. 금융규제를 풀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금산분리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산분리라는 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상법상 어떠한 기업도 금융업과 산업자본이 동시에 같은 지배구조 안에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는 사업을 잘못하면 돈이 필요로 해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체로부터 돈을 빌리죠. 그런데 금융업체는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을 떼일 것인지 안 떼일 것인지를 정말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금융자본이 빌려주는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고객들 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융자본이 그 심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대충 빌려줘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떼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천만 고객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아하. 이걸 막기 위해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자본이 위험에 빠졌을 때 금융자본이 같은 재벌에 치하에 있으면 이재용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돈 빼가지고 저쪽 회사 지원해. 한마디 해버리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고객 돈이 물리는 거잖아요. 예. 회사의 공적 영역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라는 금산분리라는 규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MB는 그걸 그냥 규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풀겠다는 겁니다. 풀어서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이 자유롭게 한 재벌 아래에서 지배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MF 같은 외환위기가 바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산업자본 한 곳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몰린 금융자본이 망하고 전체적인 재벌의 지배구조가 망하고 고객들이 망하고 국가신인도 떨어지고 나라 망하는 짓을 저렇게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MB의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아직 분명하진 않죠. 그런데요. 과족을 단속하는 규제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의 자본에 시장을 맡겨놓으면은요. 얘들은 최대한 돈을 더 벌겠다고 배 밑에 무거운 철근을 과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소중한 어린 생명 수백 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 참사 이면에는 예. 저는 이명박이 심어놨던 규제 없는 세상,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것이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이 이 처참한 사고의 주범 중 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노무현 정부가 국가 재정을 펑펑 낭비했다 이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무원 숫자가 6만 명이나 늘었다고 비난을 하고 다녔어요. 예. 국민 세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늘어난 이 6만 명의 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경찰관하고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을 아끼자. 이명박의 이 주장에 따르면은요. 사람들이 그 말에 참 많이 솔깃해하던데요. 예산을 줄여서 공무원 감원하자는 이야기겠죠. 어디서부터 줄이나요? 경찰하고 교사를 덜 뽑자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정부 운영을 시장처럼 투입 자본 대비 효과가 어떻고 돈을 얼마 벌었고 얼마 아꼈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공공의 영역이 무너져요. 경찰관이 감원되면 치안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사들이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저게 말하는 저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게요. 이 못난 기성세대들이요. 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명박 같은 놈들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으로 뽑아준 원죄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안전보다는 효율을 더 좋아했어요. 공공보다는 자본을 더 선호하는 세상을 좋아했고 방치해 온 겁니다. 그리고 늘 돈돈거리면서 살았어요. 돈돈거리면서 사는 게 당연한 세상을 만들어 온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돈돈거리고 사는 세상을 방치해 온 우리 모두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예,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고요. 매출을 그대로 유지한 경영자가 있다고 치면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칭찬을 받겠죠. 기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요. 그런데 국민의 절반을 해고하고요. 기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국민 절반을 실업자로 내모는 꼴이 되죠. 그래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나라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부하고 기업은 다른 겁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그 이명박 같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국가를 기업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양아치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크루그만은 이렇게 단언을 해요. 우리에게 CEO 타입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예. 아 부디 우리가 다시는요. 정말로 다시는 공공의 영역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이 양아치 수구 집단들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정말로 결연한 맹세를 우리가 세월호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공공의 영역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말아먹고 탐욕의 자본에게 공익을 넘겨주는 자들한테 정권을 맡기면은요. 아, 우리가 죽어서 세월호 아이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걸 막아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양되는 세월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처참한 반성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네.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공공의 영역이 지켜지는 세상을 지금부터 지켜나가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갚는 그 미안함의 1억분의 1이라도 갚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런 세상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원배 기자님은 세월호 네. 참사 당시에 어디서 네. 이 소식을 접하셨어요? 저는 출장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요. 오. 같은 회사 직원 두 명하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차를 세웠고요. 휴게소를 찾았고 그때부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 계속 TV를 지켜봤었고요. 오. 그날 제가 파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실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네이버 계실 때? 아닙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있었을 때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유, 참. 네. 저도 그때 이제 국민 TV에 있을 네. 때였는데, 뭐, 낮에 네. 다 구조됐다는 소식이 네. 네. 있어서, 아유, 그래도 네. 이거 큰 뉴스지. 네. 여객선이 통째로 잠겼다면은, 네.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소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아니, 한 300명이 구조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와, 이때는 완전히 멘붕이 되더라고요. 네. 예. 아니, 뭐, 단원고등학교가 자리한 안산과도 상당히 먼 데서 살고 또 네. 가족들이 그 주변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야말로 하얗게 보였는데 아이고 당사자 네. 되신 우리 유가족분들 미수습자가 네. 어땠을까 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참 그때나 이제나 뭐 하여간 무사태평인 사람은 뭐 박근혜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네. 전 너무 화가 나요. 그 말 정말 화가 납니다. 속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예, 그런 세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돈에 호락호락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참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 정말 위태롭죠. 예, 예. 그래도 미국에 그 깨어있는 지성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예, 하여간 뭐 더 길게 볼 것도 없이 우리처럼 빨리 탄핵하는 것이. 네. 적경이 네.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예, 예.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토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참 어수선한 그런 3월 말입니다. 예. 그렇죠. 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요. 네. 제가 어제 그 집에 가는 길에 네. 예, 잠깐 그 북한산 근처에 있는 한신대 신대원 네, 네. 빈 캠퍼스를 네. 걸으면서 아, 봄이 오면 뭐 할까? 벌써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아니, 봄이 오면 당연히 국토교통부를 이끄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차관 이완배. 아니, 정말 새 봄에 꽃이 피면은 아, 이번엔 네. 꽃놀이를 한번 제대로 갔다 와 보자. 네. 꽃놀이 못한 지가 뭐 제가 성인 된 이후로 꽃놀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꽃 후드러지게 핀 곳으로 애들과 네. 함께 갈까 생각 중이고요. 아, 정말 네, 네. 올해 봄은 너무나 아름다운 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뭘 해보려고 했었냐면요. 예. 주말 경제학으로요. 네. 꽃놀이만큼의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모처럼 좀 편안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예, 예. 한 주 내내 너무 묵직한 주제만 다룬 것 같아서요. 그래서 편안하게 두런두런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PPL 같은 걸 하나 섞어서 홍보를 먼저 드리자면요. 아, 예.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고요. 예, 예. 오늘 소개해드릴 또 한 명의 제가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 홍성규라는 사람입니다. 아,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발이 전혀 없는. 아, 그렇죠. 네, 네. 홍성규 씨는 지난 총선에서 예. 경기도 화성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예. 그래서 10%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지역에서 역량이 입증된 진보 정치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마 홍성규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치자분들 중에서요. 그분의 예. 가장 마지막 경력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 마지막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극심한 내공과 탄압을 겪었을 때 마지막 브리핑실을 지킨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화성 지역구에서는 이제 맞수가 서청원인데요. 네. 서청원과 싸워서 한국에서 진보정당 영역에 있으면서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하지 않고요. 자력으로 10% 가까이 득표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홍성규는 그걸 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역량이 있는 젊은 정치인이죠. 예. 제가 홍성규 대변인을 알게 된 게 한 2년 전쯤이었는데 예. 그 이후로는 이제 홍성규가 하자는 건 제가 무조건 다 해요. 아. 형 술 먹자 그러면 나가고 예. 놀자 그러면 나가서 놀고 예.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홍성규가 하는 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제가 이런 주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화요일에 그 홍성규 대변인이 분당에 와서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같이 술을 한잔 했어요. 제가 이제 홍성규보다는 2년 선배고요. 근데 홍성규 대변인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형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형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참 감사한데,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거냐? 학생 운동할 때 그 정파도 달랐거든요. 정파도 달랐고, 아. 다른 뭐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고 아껴 주는 거냐? 고맙긴 한데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그제서야, 아, 내가 왜 홍성규라는 이 젊은 정치인을 아끼고 좋아하는지 이유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답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항상 밝기 때문인 것 같다. 항상 웃고 예. 예, 예. 그 힘든 진보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투덜대지 않아요. 늘 즐겁게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내가 너를 참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요. 그 진보 운동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항상 지쳐있고 힘들고 이런 게 늘 어깨 위에 짓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보운동을 하면 가난합니다. 돈을 못 버니까요. 그리고 어딜 가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예.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역구 위원장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받는 대접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런데 나 옛날에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었어. 뭐 이런 거 명함 내밀잖아요. 예. 그럼 쟤 뭐야? 뭐 이런 천대를 받는 명함 직함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거나 지역운동을 하거나 진보정당 운동을 하거나 소비자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운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그리고 늘 의지만으로 버텨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사는 게 옳아. 이런 사명감으로 버텨나가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 뭐 옳음, 정의 이런 것 때문에 삶을 버티고 버티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제 운동 진영에서 같은 편이라고 붙여준다면은요, 제가 진보 운동 진영의 일원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참 영광스럽지만 제 스스로를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실제로 운동 진영에서 이념이라는 거 한 줄로 쭉 세어보면 저는 그중에서 제일 오른쪽쯤에 있을 겁니다. 가장 계량적이고 제일 온건해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예. 민주당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우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민중의 소리 왔을 때 예. 초기에 기사를 썼을 때 요즘은 이제 민중의 소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시지만 그 시절만 해도 굉장히 정통 민중의 소리 독자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야 이완배라고 새로운 기자는 너무 글이 계량적이고 자유주의적이어서 민중의 소리 안 맞아서 보기가 불편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정통 4.3 논쟁이 벌어지면 운동권 내에서도 야 이완배 쟤를 과연 운동권으로 봐줘야 되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건한 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운동 진영이라는 곳에서 왜 이렇게 계량적이고 우파적인 관점을 견지하냐면 저는 제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 조직의 이해관계 이런 걸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 이러면은 저는 1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걸요. 그러니까 아.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을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토부터 나와요. 내가 왜?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싫은데? 저는 이런 반감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 저 같은 자유주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행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요. 조직의 대의를 위한 희생 이런 건 고려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변화의 동력은 자유로부터 나 이완배라는 개인의 행복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 이 믿음에서 평등에 대한 생각이 번져나가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연대의 사상이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 속에서 제1순위는 저한테는 저의 자유, 저의 행복 이런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게 운동하는 동지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그분들이 매일매일을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예. 힘들지만 이겨낸다는 거. 그래서 늘 표정이 힘들고 비장하고 어둡습니다. 그게 저는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예. 저보고 왜 민중의 소리 같은 작은 언론사에서 일하냐고 뭐 큰 뜻이 있거나 대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저는 제가 이 민중의 소리라는 작은 인터넷 언론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행복하지 않은 길을 견디면서 살아갈 정도로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홍성규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요. 제가 만난 운동 진영 인물 중에서 제일 저하고 이런 코드가 비슷해요. 이 친구는 진짜 이 일을 좋아합니다.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나 힘들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 홍성규 대답은 항상 그래요. 아니, 안 힘든데요? 즐거워요. 즐겁게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활짝 웃고 대답을 해요. 그 홍성규 대변인이 지난 총선 때 10%를 진짜 아슬아슬하게 못 넘겨가지고 이 선거 비용을 통째로 다 날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홍성규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을 거예요. 아마 선거를 4번인가 5번 치렀거든요. 계속 진보정당 소속으로 나가서 다 떨어졌으니까 그게 빚더미에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소주 한잔하면서 물어본 홍성규는 재밌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그러면 형, 아니 운동가가 민중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싸우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재밌지 않아요? 나는 그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던데?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만족감과 행복감이 홍성규한테는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홍성규의 면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렸냐면요. 예. 제가 과거에 그 호남 지역 공개 방송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존 F. 헬리웰이라는 경제학자가 창시한 행복 경제학 요 분야를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예. 그 헬리웰 교수는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를 경제학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고요. 이제 이 연구가 인정을 받아서 UN에서는 매년 이 헬리웰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행복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GDP 규모로는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행복 순위는 58위에 처져 있는 굉장히 불행한 나라라는 통계가 매년 나오죠. 예. 근데 UN이 행복 순위를 어떻게 매기느냐? 여섯 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소득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국민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것을 기대하느냐? 또 뭐 외롭고 의지할 때 힘들 때 의지할 벗이 있느냐? 이웃에 얼마나 관대하냐, 사회가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하냐, 뭐 이런 기준들이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여섯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적인 삶의 선택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주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한 국가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요. 자기가 꿈꿨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이 운수노동자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운수노동자들이 상당히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전하시면서 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직업의 귀천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난 어렸을 때부터 운수노동자가 될 테야. 그게 내 꿈이었어. 하고 있다가 그 꿈을 실현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냐는 겁니다. 저는요. 운수노동자가 네.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꿈을 못 이루신 거죠. 지금 그렇죠. 건. 제가 네. 이 강원도 춘천에서 네. 이제 태어나서 자랄 때 네. 바로 할머니 댁 옆에 철로가 있었습니다. 경춘선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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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관사가 그렇게 멋있었어요. 아, 참 김용민 PD님 철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나중에 예, 기관사가 되고 싶다. 이 운수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꿈을 갖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렸을 때 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뭔가 더 훌륭한 사람, 뭔가 더 자본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보통 이런 출세를 꿈꾸고 대부분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업주부 같은 분들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이 전업주부였어. 이런 꿈을 가진 분들 자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회사원이었어. 매일 부장님 눈치 보고 퇴근도 못하고 한 달 한 달 일해서 월세 갚고 뭐 이자 갚고 허덕이고 사는 게 내 꿈이었어.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제가 한국이라는 구성원들에게 묻고 싶은 게 꿈이라는 것을 실현 못 시키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성원들에게 꿈이라는 걸 꾸지 말아라고 강요를 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만나보면은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하나죠. 취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직장인이 꿈인 거예요. 직장인들한테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잘리고 오래 회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꿈이라는 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제발. 이게 꿈이 되어버린 사회라는 겁니다. 예, 예. 제가 꼭 한번 스스로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요. 언제 행복하신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행복한지를 묻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있는지를요. 근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요. 먹고 살 그 조금의 돈을 버니까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뭐가 자기 꿈인지, 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런 생각 자체가 금지된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비유가 좀 잔인하지만 죽는 날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 생존하는 자체가 목적이죠.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데 한 번쯤은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를 상상을 하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매우 정상적인 사회인데 우린 이걸 그냥 통째로 포기를 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주적인 삶이라는 게 말이 좀 추상적이어서 그렇지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어.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이것만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매우 부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중 한 명 한 명이 동등한 주인이라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예. 내가 주인이라면 당연히 내 삶을 자주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어야죠. 제가 무슨 거대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정말 기본적인 세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꿈이 있고 모두가 꿈을 꾸고 그래서 그 꿈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죠. 그런데 예. 적어도 내 자녀들의 세대에는 자기가 뭘 하면 행복한지 하루하루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을 맞아서 우리가 뭐 대선에 지금 몰두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한 번쯤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수십 년 진보 정부의 기치를 이번에 닦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개인이 자주적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들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는 그런 꿈을 청취자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 주말에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행복 경제학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우리 사실 이완배 기자님은 네. 동아일보 계실 때 월급도 네. 훨씬 많았고 뭐 네. 이래저래 또 사회적 신분이 동아일보 기자하면 또 많이 쳐주고 네. 그 좋은 자리를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셨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네, 네, 네. 자유주의자로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런 모습을 많이들 닮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사회가 유지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네. 또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대적인 근현대의 그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네.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그렇죠. 위한 그런 그렇죠. 수단으로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집이 있고 또 먹여 살릴 네. 처자식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뭐 그냥 매일 아침 네. 어느 특정한 장소로 나와서 일을 해야 더 쉽게 한다. 착취를 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얽매지 네. 않고 자유주의자의 네. 길을 그렇습니다. 택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사회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 네. 당장 때려쳐도 뭐 한두 달 정도는 편하게 그럼요. 사회적 안전망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네. 다음 스텝을 또 고려할 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뭐 그냥 그만두는 순간 바로 빈곤의 늪에 빠져들게 그렇죠. 되니까 네. 사망 선고를 받죠. 그러니까 네.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안타까운 네. 세상입니다. 되게 요컨대 이제 홍성규를 국회로 보내자. 아, 화성에 사시는 분들 홍성규를 많이 아껴주십시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서청원보다는 홍성규가 더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 비교가 안 되죠. 서청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네, 뭐 마인드도 그렇고, 또. 그럼요. 어떤 네. 이런 그 진정성도 그렇고, 또 네. 젊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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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홍성규 주목해 주시고, 이완배가 강추하는 홍성규, 네. 홍성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사실 10%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홍준표보다도 높은 지지율 아닙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네. 노예가 아닌 삶. 네, 네. 행복을 추구하는 삶, 행복경제학 네. 이야기.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만 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 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나 그랬어? 두 개, 세 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라. 자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의 진보 열린 장터. 문자 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한배의 경제 이속살 한 주간 종합평과 함께하셨습니다. 경제 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